어제 있었던 장애 집회에서도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재명 대표 방탄, 가히 더불어 방탄당 같습니다. 범죄의 혐의자인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호소에 불과합니다. 전과 사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적반하장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초거대 야당 대표로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즐기며 입법 권력을 사유화해 정부와 사법부를 급박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반헌법적, 불법적 행태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